일단 무장 자체는 셋업 무장이긴 한데 셋업을 진행한다는 생각은 별로 없고 메인으로 생각하는 거는 케미컬 다 진행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박격포 지점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볼까 하고 있어. 근데 그 정확한 퀘스트의 내용을 솔직히 한번 깨고 오긴 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있다 보니까 깨진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했을 땐 리저브에서 했는데 리저브에서 그 다른 퀘스트 깨려고 그거 하다가 PVE에서 그 해충구제인가 그 있거든요. 패스트 컨트롤 그거 깨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냥 깨졌거든. 그래서 박격포 떨어지는 지점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박격포 떨어지는 맵에 있으면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사실. 탈출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퀘스트 어떻게 깨는 거지? 폭격이 떨어질 때 그 폭격이 떨어지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면 좀 골 아플 것 같은데. 그러네. 박격포가 진행되는 시점에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일단 여기긴 하거든요. 아까 떨어진 데가 여기였던 거고. 그러면 다음 박격포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여기는 박격포 떨어지면 어디로 숨어서 봐요? 떨어지고 나서 일단 이거는 깼으니까 이 다음 게 그건가? 아무나 10킬하고 가져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좀 박격포 터지는 소리라도 들리고 폭사했다라는 느낌 나게 죽으면은 아씨 박격포 이러면서 억지 그거라도 할 텐데 그냥 뭐야 왜 이렇게 밝아 그리고 야 나 야간 들어왔잖아 진짜 짜증나 게임 와 하면서 막 억지 그거라도 할 텐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 헤드셋을 꼈으면 소리가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터지는 소리 하나도 안 들렸거든. 그 상태에서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냥 뭐지? 왜 죽었지? 하고 그냥 죽어버림. 약간 너무 큰 그림이긴 했다 싶긴 한데 보급을 먹으러 오는 PMC랑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가방을 내가 가지고 보급을 먹고 탈출한다는 생각이 너무 큰 그림이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아쉽긴 하네. 일단은 저 박격포에 있는 저 보급을 먹는 게 좀 중요하긴 할 듯? 두 개는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음이 로그작 하는 거고. 아 근데 PVE 때 제가 해봤잖아요. 드롭률 같은 게 다르긴 하겠지만 PVE 때 거짓말 안 하고 로그 장 그 경험치만으로 30만을 채웠거든. 그게 좀 유명한 데라 사람들이 보긴 하거든. 저도 여기 지나갈 때 보고. 이게 어디서 그 박격포가 떨어지는데 알려주는 거 아니야? 여기 근처에서 떨어지면은 저거 탈축을 열고 ZP013으로 나가도 되거든요. ASP가 근데 저는 되게 안 좋은 탄이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제가 이제 FMJ 바로 아래 단계더라. 유세 캠프? 여기 아니야? 어? 아닌가? 이 맵에서 유세 캠프라고 할 만한 데가 그냥 비행기는 다음 타임 때 오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그냥 엥? 아 풀소리가 들려가지고 지금 개를 좀 보고 싶은데. 박격포 이벤트를 참가하든 안 하든 이거는 가지고 있는 게 이거는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어디 떨어진다 이것도 알려주고요. 만약에 내가 위험하다 싶으면 진동음으로 알려주니까 그냥 박격포 이벤트 때는 항상 들고 있어야 될 것 같던데? 그냥 풀스 치는 소리는 확실하거든요? 하나 더 있는데? 멀리서 방금 멈블 소리 들리지 않았나?
이러면 킬수 거의 다 채운 거 아닌가? 여기도 자리 좀 사기 자리긴 하네. 여기가 전체적으로 좀 자리가 좋다. 저격하기. 또 유태 캠프. 그럼 보급도 저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먹고 루 앞으로 나가야겠는데요, 그러면? 이거 근데 아까랑 똑같은 타이밍이면은 지금 이미 보급 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말고 우샹카 저기 떨어지긴 하네. 아 그럼 뭐야, 저 송전탑 있는 데가. 아 그래? 송전 송전탑 있는 데가 저거였어? 이러면은 어딘진 알겠는데 좀 위치가 좀 거시기하긴 하네. 맞네. 잠깐만, 너무 많은데 여기. 아니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돼. 그냥 우샹카 있는 애 찾아봤는데 우샹칸 다 없었고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먹고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미 파밍 끝났구나. 루아프까지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밝지 않았어요, 근데? 첫 번째 퀘스트는 무조건 다 깨라 한 다음에 그걸로 이거를 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맞는 것 같아. 이거 아니면은 이것도 전구 차이가 너무 크긴 하다. 똑같이 박격포가 떨어지는데 누구는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알아가지고 거기만 안 가면 되고, 누구는 그냥 전부 다 피해 다녀야 되거나 실내에서만 박혀 있어야 되거나 그런 거니까. 그럼 이거는 좀 편하게 준 게, 일부러 편하게 준 게 맞는 듯? 처음 퀘스트를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이벤트를 낸 건데, 무슨 그 상인들 다 막기 이런 것보다는 생각을 하고 낸 건 맞는데, 그래도 생각이 없는 퀘스트, 그 이벤트인 건 똑같긴 해요. 피앙카를 못 챙긴 게 좀 그렇긴 하네. 일단 이러면은 이제 로그작? 야 스키브 근데 많이 잡았다. 이게 그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박격포 떨어지면서 애들이 한 군데로 뭉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박격포가 떨어지면은 실내로 애들이 움직이는데, 그 실내라고 돼 있는 데가 좀 규모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방금 저처럼 그 조만한 그 컨테이너에 들어있으면은 그냥 파편 맞고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처에 그렇게 인식될 만한 큰 건물이 있는 데가 공장지대밖에 없어가지고 다 절로 몰리는 거 아닐까? 나 방금 거기서만 다른 스케프 킬 안 했어도 걔네들만 다 잡았어도 10킬 채웠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얘는 바로 뗄 건데, 그게 좀 얘를 누구 낼 건지는 좀 또 봐야 될 듯? 얘는 깬 거고. 와 근데 이벤트 그거긴 해도 퀘스트 내용에 비해서 보상이 진짜 너무 크다. 이거 하고 22,700? 이거는 한번 보고 옵시다.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0.25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거 깨면은 충분히 그 메꿀 수 있는 우호도 같거든. 그냥 얘한테 내는 게 제일일 듯? 나 지금 주사위 케이스도 없으니까 그냥 테라피한테 내고 합시다. 이거 테라피한테 내는 걸로 합시다. 아 그리고 이것도 지금 그냥 바로 냅시다. 까먹기 전에. 이제 소타 퀘스트들이구나. 이거 안 할 겁니다.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로그 쪽에 사람 엄청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 딱히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스킨킬 자리잖아. 스킨킬 무조건 있는 게 아닌가? 있지. 아 진짜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뒤로 가면 어차피 지뢰거든요? 제가 지뢰 위치를 잘 몰라서. 얘네가 붙진 않을 거고 여기 스폰킬하는 애들 붙진 않거든요?
아, 여기 스폰 진짜 최악인데. 이미 로고작도 하고 있는 애가 있고. 맞아도 어쩔 수 없다로 갑시다. 그러니까 지뢰 맞아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갑시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로고킬만 어떻게 채운다 생각합시다. 이거는 어차피 택시비도 안 갖고 왔으니까. 여기 지금 사람 개 많긴 한데 어차피 정찰도 해야 되니까 한 번에 찍어야 되던가 정찰을? 그걸 잘 모르겠네. 통키라는 데가 어디로 갔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파밍을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애 하나 잡고. 아 이거 택도 쇼라로 가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로밍로그 아니면 이제 여기 없지 않나? 죽으면 어쩔 수 없단 마인드로 갑시다. 여기 있는 애 잡고 여기 하나 있겠다 우리가. 나왔다. 이거를 두 개 챙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 이거 가능하면 그냥 산길 쪽으로 쭉 가서 가버리고 싶은데 산길에 제가 지뢰 위치를 몰라가지고 일단은 그냥 일단 바로 나가고. 아마 아까 반대였으면 스폰이 제가 스폰길을 봤을 거라서. 근데 와 이게 안 보이네 방금 그게. 대충 어디에 있겠다라는 걸 보고 보는데도 안 보여. 이렇게 한 번 더 해서 두 개만 먹으면 일단 되는 거니까. 이것도 죽은 거고 그러면 정문 쪽은 이미 다 털렸다고 보고. 파밍은 안 하려나? 진짜 개빠른데? 여기 바로 앞에 스폰해가지고 그 뭐지? 다리 바로 앞에 스폰해가지고 그냥 그 정석대로 그냥 쭉쭉 밀어버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스폰이고 자시고 그냥 속도가 개빠른데요? 파밍 안 할까? 이미 저거 뭐야 다 먹고 파밍할 필요 없어가지고 빨리 뛰는 애면은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그보단 여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도 먹었을 것 같은데? 야, 개빠르다 모임? 이거 그럼 산 쪽에서 그냥 다 잡은 건가? 내가 산 쪽에서 왔다나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이 경찰 찍긴 찍어야 되니까 경찰 찍으러 가긴 할 건데 좀 무서운디?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을 듯? 이거 워낙에 스폰이 별로였어가지고. 에이구 나 샷건 없는데 지금. 이거 그 로그작 했던 애가 제가 터는 거 보고 기다렸다가 저 잡은 다음에 그거 가져가려고 할 수 있거든요? 아까랑 똑같이 쇼어라인 쪽으로 나갑시다. 피투라고 제모 하나 들고 옵시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저쪽 여기 반대쪽 가가지고 그 잡으면서 그 방송 1까지 깰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봅시다. 까먹고 있었는데 저는 이게 PVE라서 저 레이더 장비? 이게 잘 안 나오는 건가 했는데 그냥 안 나오는 게 맞나 봐 잘. 스캐브 샷건키를 빨리 끝내야지 좀 부담이 가벼워지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거긴 했어요. 처음 로그작 제일 깔끔하게 나왔을 때 그때 그냥 다 무시하고 개빠르게 로그 킬 빠르게 올리면서 하는 게 제일 낫긴 했을 듯?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스폰 킬 당할 뻔하다가 딱둘만 먹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벤트 퀘스트치고는 난이도가 쉬운 편인 것도 많고 하는 거 시키는 것도 적은 게 맞는데 경험치라는 보상은 좀 많이 적은 편인 것 같아서. 방금 그 이거 전 퀘스트나 이런 거 보면은 까놓고 말해서 그냥 보급에서 오는 거 한번 챙겨 먹은 다음에 그냥 스케브 10마리 잡으세요 잖아요. 근데 경험비 3만을 주잖아. 모르겠음. 이거의 퀘스트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 그냥 쭉 가서 사람 노리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먼저 저기 끝쪽 가서.
그럼 스텝 보잖아. 그럼 얘 이거 못 잡은 거 아니야? 하다가 타고난 거 같은데 그러면? 잘 줄여야겠다. 살아야 되는 것만 없으면은 로그작 자체는 필수는 쉽게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밍 로그 때문에 그 TMC 앞에서 하던 애가 타고난 것 같은데? 아니면 돌다가 그냥 여기 로밍 로그 있다고 빠져가지고 딴 데 갔거나? 이거 이 스코프 왜 이렇게 괜찮죠? 예전에 이거 감중도 너무 느려지는 느낌 돼가지고 절대 안 썼던 애 같은데 지금 좀 괜찮은데? 아 좀 단발총 말고 연사총에 쓰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감도 같은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로그 모딩인 거 쳐도 이렇게 잘 보이면은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그 스코프에 있는 점 같은 게 밀리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네. 뭐야 이거? 죽은 거 맞아? 살아있을 것 같냐 왜? 내셨는데요. 머리 튕겨내긴 했는데 죽긴 했나 보다. 아 이거 사건으로 잡을 걸. 오일이 많아? 여기 이건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잡아야겠는데 여기 이쪽에서. 모임? 쟤네? 미안해. 위에 있는 거 하나 잡으면은 끝나긴 하겠다, 경찰은. 근데 또 그래도 뭐야? 왜 큰 가방.
여기 갈까 말까 고민이긴 한데 가지 맙시다. 여기 원래 올라갈 수 있는데. 아, 여기서 발이 안 부러지고 이렇게 바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아, 근데 오히려 지금 사람을 더 못 만나겠다? 오히려 그 등대 퀘스트 없을 때보다. 이 이벤트가 좋은 이벤트, 나쁜 이벤트다를 떠나서 좀 그거 같아요. 그 보상보다 경험치 양을 보면은 솔직히 말해 다들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나? 아, 그 시즌 다 끝날 때 있는 뭐 이벤트 퀘스트들은 뭐 보상이 얼마가 되든 어차피 이게 초기화 이벤트다 하면서 그냥 신경도 안 쓰는데 지금 초기화를 논하기에는 솔직히 이제 한 달 지났잖아요. 뭐 이번 시즌이 뭐 역대급으로 빠른 시즌이다 뭐다 해도 어쨌든 연말까지는 시즌을 유지할 것 같다는 게 중론이고. 근데 이렇게 퍼준다고 또? 약간 그거 같아. 그 아레나 이번에 너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초반 아레나 부팅이랑 마라톤 이벤트 부팅 못 받은 사람들 조금이라도 따라오라고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은. 난이도에 비해서 경험치 보상 진짜 엄청 크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다른 그 초기화 이벤트 때처럼 무슨 투호타를 무조건 가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그래도 뭐 깨긴 깼으니까 여러 개 정찰 깼고요. 얘 깼고요. 숨기는 거 하고 방송 깼고요. 이제 두 개 남은 건가? 그러니까 이번 거 하고 나서 다음 거 하나? 문제는 그거임. 내가 먼저 도착한 입장이 아니 있네. 내가 먼저 도착한 입장이 아니잖아요. 저는 죽으면은 이거를 잃는다는 페널티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미 숨기고 나서 싸우는 걸 수도 있어. 아우씨. 어? 잠깐만. 그냥 워닝 아니니까 여기 아니란 거 아니야? 그럼 저거에 셧더맨이 죽을 수도 있나? 이 효라가 좀 귀찮은 킬패가 좀 있어가지고 스케브가 나서는 거야 이거? 여기 있는 스케브가? 원원투가 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빨리 도망갑시다. 아 대기하고 있던 거 맞았네. 지금 이 소리 들릴 때 뛰어봅시다 한번. 플레어는 아마 지금 제가 해봤자 못 먹지 않나요? 그리고 해봤자 사라지지 않아? 한번 뭐 올라가도 확인이나 해볼까? 지나네. 보급 날린 다음에 내가 가지고 나가서 챙겨보든가 아니면은 트랜짓 해가지고 내 걸로 옮겨놓든. 일단은 스케브 보고 스케브 있어서 가방을 뭐 4곱하기 3이나 이런 거라도 먹으면은 두 개라도 챙겨보죠. 가지고 탈출하면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급 쏘고 나면은 그 장소에 박격포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탈출하고 탈출하기 직전에 한번 박격포 날리고. 이거 어차피 그거 될걸요? 저거는 그 비행기는 아닐 것 같고 그냥 고급 비행기일 듯? 그 3곱하기 3짜리 주는 거? 이게 마지막 거죠? 거죠. 한번 가방하고 돈을 가지고 가보자. 이거 세 개 다 챙겨서 트랜짓을 한번 노려보죠. 나 저게 너무 해보고 싶었어. 그 PVE 이때 하면서도 어? 저거 안 되나? 싶은 생각이 계속 있어가지고 바로 가보죠. 저는 이쪽 보면서
아, 바로 여기 떨어졌네? 잠깐만, 좀. 생각보다 너무 정방향으로 떨어졌는데? 베가본드 해안가 거기 바로 스폰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 집 안에 바로 스폰하는 거 있지 않나? 집 앞에? 그거 뜨면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거 아니면은 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퀘스트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돌아다닐 때 그거를 숨기는 애나 그거를 노리고 있는 애는 없긴 했거든요. 근데 항상 내가 할 때는 있더라고요. 제발 좋은 스폰 한 번만. 나쁘지 않은 스폰 같은데? 그리고 시간은 바뀌었네요, 트랜짓에서. 방금 그건 뭐야? 공중에 떠 있지 않았어요, 방금? 저 위쪽에서 보면 보이겠다. 바위에서 보면. 초반에 저기 날먹 스폿이었겠는데. 그냥 쇼라로 탈출? 어, 근데 이건 탈출 안 해도 클리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건 있네요. 그 어차피 퍼니셔 안 쌓이니까 굳이 사람 잡으러 돌아다닐 필요도 없긴 하네. 이 트랜짓이 근데 탈출 처리가 되는 게 좀 좋긴 한 듯? 시간상 그럴 수밖에 없더라. 어떻게 하루로 다 끝냈네. 하이웨이 투 더 데인저 존. 야, 여기는 이제 이거 한 번이네, 드디어. 0.1밖에 안 됐어? 생각보다 쉽긴 한데 그냥 하기 싫은 듯, 사람들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난이도는 쉬운데 그거에 비해서 솔직히 말해서 보상은 낮지 않다고 봐요. 근데 단지 그거야. 저처럼 42레벨 되기 전에 사람들한테는 보상이 나쁘지 않은데, 이미 42레벨 다 찍고 카파를 한 해 만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이러면 그건 어떻게 주는 건데? 그 트랜짓 한 거는? 뭐 어떻게 주는지 안 알려줘? 시간 지나서 주는 건가?